법정에서 이 죄들을 인정을 했을까? 판결문의 마지막 장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판시 사실은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. 동주가 모든 혐의 사실을 죄를 다 인정하겠다. 서슬이 펄한 형사, 판검사 앞에서 당당히 조국의 독립을 이야기했다는 거지. 나 그런 적 없다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이 없는데도 동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? 그거는 여태까지 썼던 시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.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?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, 윤동주한테. 저는 오히려 그때 되게 그 즈음에 처음으로 후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윤동주라면. 동주가 그렇게 떠나고 6개월 후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았어. 전쟁터로 끌려갔던 병욱이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어. 귀국선에서 큰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뭐 한 반년 동안은 꼼짝없이 정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하셨죠. 병욱이가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? 그 시집을 이 잘 있는지 확인. 체크 확인. 숨겨놨던 동주의 시집.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, 제가 전에 맡겼던 그 원고 어디 있어요? 지금 무사해요? 했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마루를 뜯기 시작해. 안에 이렇게 바닥에 판자를 몇 개 뜯어내니까 그 밑에 독이 하나 묻어있어. 잘 있었구나. 아까 이 시집을 몇 부 만들었다고 했지, 처음에? 세 부. 동주가 갖고 있던 건 일본 경찰에 뺏겼어. 그리고 스승님에게 드린 건 행방이 묘연해. 병욱이가 숨겨둔 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원고였던 거야. 와.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잘 보관하시지 않았고 병욱이가 그렇게 맡기지 않았으면은 윤동주라는 시인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. 이 시도 그렇고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거잖아.